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흙을 살리는 문제로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백이 두 점이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두어야 할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바깥쪽에서 끊기는 것을 연결하게 된다면 백이 빈 삼각으로 두고요. 이곳으로 구부리더라도 백이 있게 된다면 바보 사공 모양으로 흙이 죽어 있는 모양입니다. 흙이 다른 데를 두고 백이 들어갈 때 따고 오공도화의 모양이기 때문에 치중 가게 된다면 이것은 흙이 안 되겠죠?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붙여볼까요? 그럼 백의 단수치고요. 있는 것은 끊겨서 테두리 잡혀서 안 되고요. 그렇다고 단수치는 것은 따먹어서 폐가 나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이번엔 이쪽으로 두어볼까요? 그럼 백이 바로 끊어버려서 이수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를 젖히는 것은 어떨까요? 이때도 단수를 치고 흙이 단수칠 때 따게 된다면 폐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실패입니다. 이곳을 구부리는 것이 정답일까요? 하지만 백이 빈 삼각으로 둔다면 이곳을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아까와 같은 모양으로 백이 흙을 잡아서 안 됩니다. 저희는 다 해본 것 같은데 정답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정답은 아까 나왔는데요. 오늘의 정답은 이곳으로 젖히는 수입니다. 백이 단수 쳤을 때, 이때 그냥 단수 치는 것은 폐가 나기 때문에 실패고요.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답이 눈에 보이시나요? 지금은 이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단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지금은 이곳으로 흙을 연결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따먹었을 때 흙이 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곳을 두고 백이 있더라도 흙이 또 다른 곳을 둡니다. 백은 이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이 모양은 흙이 살아있는 모양이고요. 반대로 두더라도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모양은 폐가 아니라 비그로 흙과 백이 모두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바둑과 함께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